자, 등식이라는 것은 등호가 있는 식이지. 네.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것과 방정식의 차이가 뭐였어? 항등식은 뭐 항상 똑같은 거. 그다음에 방정식은 x의 값으로 이루어지는 거. x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도 하고 참이 되기도 하고도 거짓이 거짓이죠. 될 수도 있다. 그럼 ax 플러스 b는 0은 항등식의 방정식이야. ax 더하기 b는요? 이거는 방정식이죠. 온도 좀 올릴게요. 근데 항등식이 될 수도 있어. 왜냐면 a도 b, 0, b도 0이면 어떻게 돼? 0x 플러스 0은 0. 항상 성립해야 해. 당연히 성립하죠. 그러니까 얘는 항등식이야. 근데 a가 0이 아니었어. b도 0이 아니었어. b가 0이건 아니건 상관없어. 어쨌든 얘는 x가 항상 성립해? 마이너스 2일 때만 되잖아. 1로만 돼야 안 돼. 6이 0이야? 아니요. 항등식이 아닌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죠.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 알았어? 네. 자, 그러면 등식이 아닌 것은 등식 아니고 아니지. 이 꼴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음 어떤 수에 x를 더한 수의 두 배는 좀 흐리네. x의 5배보다 17만큼 크다. 이게 등식이 되는 거야. 손 떨림 보정이 안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해를 구하자. 이거는 마이너스를 해겠지. 네. 그 다음에 2가 아닌 것은 2 넣었을 때안 되는 거 찾아봐. 이가 아닌 것이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볼게요. 제 생각에는 3번 같습니다만. 그렇지. 마이너스 1이니까. 알겠습니까? 넵. 아, 여기 있었네. 좋았어. 그다음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고르면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4지. 그럼 4a는 48. 네. 돼봐. 또 일로. 자, 38을 x로 나누는 것은 7이고 나머지는 3인데 플러스 3이잖아. 네. This is not true. That's true. 돼지고기 갑자기 먹고 싶구나. 집에 LA 갈비 사놨는데 이따 꺼먹어야겠다. LA 갈비가 600g에 3만원이던데. 저는 어제 보쌈 먹으러 갔는데 녹화 중이야. 자, 쌤도 말했잖아요. 제주 600g의 가격은 18,000원. 이렇게 비싸냐? 아니, 모두 그럼 싼 거구나. 600g이니까 100g에 X면 600g은 6X인데 틀렸는데 600X 아닌데. 아, 여러 개를 고르는 거야. 모두 고르는 거는 5,000에서 7,000X 때는 맞다. Yes. 와우. 부족하였다는데? 10명 마이너스 중에 3이잖아.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플러스 3 아니에요? 세 번이 부족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3 아니야? 부족한 거는 이제 그럼 마이너스 3이죠. 모자란 거니까. 그 16명에다가 X에다가 빼기 3 했더니 45번이 된거 아니야? 그쵸? 30% 할인하기 이거야? 아닌 것 같은데. 3500 빼기 얼마야? 3500 가로열고 1 빼기 100분의 X잖아. 3500 빼기 35, 이거 맞네.